초등학교 교사가 숨진 학교 운동장엔 임시 분향소가 설치됐습니다. 새내기 교사의 사망에 밤늦게까지 조문 행렬이 이어졌는데 특히 교사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박예린 기자입니다. 하얀 국화꽃이 가득 놓인 초등학교 입구. 벽면엔 교사의 죽음을 추모하는 쪽지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동료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공감하는 교사들의 추모 발길은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마음이 너무 찢어지고요. 분께서 그 고통을 다 짊어지고 가신 것 같아서 죄스러운 마음도 있고 한없이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앞서 사흘 전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담임교사로 근무하던 교사 A씨가 교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후 SNS를 중심으로 학교폭력 업무를 맡아온 A교사가 최근 학폭 사건으로 힘들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학교 측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A교사가 학교폭력 담당이 아니었고 담당 학급에서 올해 학교폭력 신고 사안이 없었다고 밝혔는데 이런 해명에도 유족 측은 악성 민원이나 업무 스트레스 관련 의혹이 풀리지 않았다며 철저한 수사를 호소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그 교육 현장인데 자기 그 어떻게 보면 직장인데 거기서 그 생을 마쳤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주변에서 뭔가 알리고자 했던 뭔가가 있지 않냐는 얘기죠.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현재 제기된 교권 침해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로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교권이 무너지면 공교육이 무너집니다. 학생을 가르치는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교원단체들도 애도와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한 가운데 서울시 교육청은 오늘부터 사흘간 교육청 본청과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A씨의 분향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SBS 박예린입니다.